공부만 했던 외골수 남편이었기에 살면서 한 번도 여자 문제로 골치 썩힌 적 없었어요. 남편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열었지? 비번도 안 걸려있나 봐. 뭐야. 예상했던 대화가 없는 거죠. 아예 없으면 더 이상하지. 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남편의 말이 사실이란 걸요. 아, 차량의 블랙박스. 아, 저 판도라의 상자. 엽니다. 저걸로 근데 진짜 많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왜? 현실은 상상보다 더 가혹하고 추잡했어요. 어떻게 못 볼 걸 봤나 봐. 블랙박스에 찍혔나 보다. 왜? 아, 차 앞에서 헤어졌나 봐.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 관장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헤어지기 싫다. 나 아까 병원에서 완전 깜놀. 우리 사이 의심하는 것 같던데.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애기는 지금 그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닌데. 아, 집에 애기가 있는데 또 애기가 있네 밖에. 또 놀랄 타이밍인데? 이게 뭐야? 오빠! 너무 고마워. 한번 해봐. 어울리나 보자. 제이는 남편의 취향대로 만들어진 인형이었어요. 어때? 이뻐? 딱 우리 애기 꺼네. 잘 어울린다. 아, 왜 그래? 내가 만든 거 내가 만진다는데. 내가 만든 거?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사는 집주인이 전세 빼달래. 아,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말을 하지. 내가 더 좋은 집 알아봐 줄게. 걱정하지 마. 정말? 응. 아, 나 오빠밖에 없다. 저게 다 고스란히 녹음된 거예요? 다 알았다 이제. 저 몰래 은밀하게 인형 놀이를 즐겨온 남편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와! 그동안 둘이서 나 바보 만들고 아주 신났더라. 열아야, 그게 아니라 더러우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 소름 끼쳐 진짜. 어떻게 한 가족처럼 지낸 애랑 그런 더러운 짓을 해. 언제부터야? 네가 먼저 꼬셨니?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게. 사실은 뭔데? 과거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 요즘 엄마가 많이 피곤해하셔서 당분간 내가 아빠 곁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 장모님도 좀 쉬셔야지. 나 걱정하지 말고 아버님 잘 모셔. 응?
제이가 안방에서 내가 당신한테 선물로 준 잠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 부부 침실에 네? 지금 저옷 입고 누워 있었어요. 아니 너무 선정적이야. 아, 하윤이는 방금 방에서 잠들었어요. 원래 아기는 따뜻한 체온 느끼면 엄마 뱃속 생각나서 안정감 느낀 데서. 와, 대놓고 유혹해? 처음엔 놀라서 그냥 피했어. 그런데 왔어요. 팔이 너무 아파서 안아서 침대에만 눕혀주세요. 아, 네. 무슨 지가 와이프야? 지금 오유수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예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안 나고. 아니죠. 아, 죄송해요. 너무 잘 안 보여가지고. 아 등이 너무 가열길래. 아 그래요? 아 웃기겠다. 아. 웃기겠다. 애를 안 낳은 사람 오유수유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와. 잘 알아요. 못 보였다신 거. 네? 저런다고? 다 안다고요. 원장님도 따뜻한 체온 느끼고 싶었잖아요. 박물관으로 달려드는데 내가 어떻게 부딪힐 수가 없더라고. 그 순간 정신 못 차리고 넘어가 버렸어. 짝이. 야 진짜 좀 약했다. 이 나쁜 새끼, 욕도 아까운 쓰레기 새끼. 미안해, 미안해. 내 순간 정신이 나갔었나 봐. 몇 순간만 미쳐둔 게 아니잖아. 넌 그 긴 세월 동안 수도 없이 내 심장에 난도질한 거야. 한 번만 믿어줘. 이제 다 정리할게. 정리할 수 있는 관계였으면 진작했어야지. 정리하려고 애썼어. 근데 그때마다 제이가 매달렸어. 넌 걔 진짜 사랑하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고작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매달린다고 받아줘? 외로워서 그랬어. 참, 외롭다고 다 바람피나. 처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결혼하고 변했잖아. 네가 거부할 때마다 너무 외로웠어. 아 그건 아버지가 아프셔서 내가 피곤해한 거잖아. 그게 핑계가 돼?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원한 거 맞춰준 적 없잖아. 근데 걔는 나한테 모든 걸 맞춰주더라. 그래서 마음이 간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떻게 나한테 믿어줘 유라야. 유라야. 자신의 취향이 맞춰지지 않아 외로웠던 남편의 핑계가 제겐 더 상처였습니다. 아니 남자 대표로서 뭐 뭐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이제 너무 빼박인 상황이어가지고. 인류가 생긴 이래로 네. 이런 일은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보통 여자하고 남자가 결혼할 때 여자 의대 남자 의대에다가 여자가 임신하면 여자 의대가 엄마 의대가 돼요. 남자 의대는 남편 의대로 잘 안 가요. 맞아요. 저도 아이를 낳고 한동안 아이한테 모든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굉장히 외로워하고 너의 관심이 모두 아이한테 쏠린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걸 좀 어려워하기는 하더라고요. 계속 아이 핑계를 대면서 이제 남편의 요구를 거부하잖아요. 그럴 때 남편이 외롭다고 느끼고 일에 중독되거나 술에 중독이 되거나 뭐 골프를 여자에 치거나 중독이 되거나 여자에 중독이 되거나 뭐 뭔가 이렇게 다른 거리를 찾거든요. 남편은 너무 외로운데 대놓고 저렇게 작정해서 덤벼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도 집에 같이 살고 있다는 여자 싫다고 하는 남자가 없다고 하니까 직업도 너무 좋고 남자 쪽이 근데 남자 쪽도 이제 여자분에게 시그널은 주긴 했어요. 속옷 같은 거를 선물해주면서 나 외로워 이게 사실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딱 네. 알아차린 거죠 육아 도우미가. 그 여자가 이제 아 여기서 한탕해야겠구나. 근데 이렇게 부부간의 속옷 선물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이제 남편한테 속옷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예전에 속옷 선물을 해본 적 있어요. 연애하고 있을 때. 근데 제가 그냥 육안으로 대충 보고 B컵을 사줬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되게 기뻐했어요. 받고 나서는. 근데 그걸 착용한 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선물해준 경험 있냐고 했다가 TMI를 굉장히 나발하시네요. 컵수까지. 네. 컵수까지. 네. 지금 저게 믿었던 집에서 내가 그렇게 예뻐하고 뭐 많은 걸 챙겨줬던 그 와, 지인한테 네. 이렇게 배신을 당하니까 훨씬 그 마음이 클것 그러니까. 같아요, 상처가. 그리고 내 아이를 만졌던 손이잖아요. 아, 내 아이를 만졌던 몸이고 그런 상태에서 내 아이를 양육을 네. 했다라는 거니까 전 이것도 소름이 너무 돋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야. 실제로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성인 남성의 절반이 외도 경험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한편으로 말하면 절반은 없단 얘기예요. 네. 반반이네. 그쪽에 네. 희망을 좀 걸어야겠네요. 절반은 부인한테 안 걸렸을 수도 있어요. 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요? 그렇게 비관적인데요, 너무? 그 예전보다 확실히 바람 피우는 사람이 늘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안 들킬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았는데 그쵸? 요즘은 진짜 모든 게 다 공개되는 그쵸? 세상이니까 그래서 더 수면 위로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 번호를 막 이름을 다르게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고전적인 방법이죠. 네. 아, 그게 오리지널 네. 고전적인 방법인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 구글 있잖아요. 구글에 타임라인이라고 있어요. 위치 정보를 이제 알 수 있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약에 꺼두지 않으면은 뭐 아, 상대방이 그거를 보고 본인의 동선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를 되게 설정을 꺼두는 것도 바람 피우시는 분들은 체크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영상통화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바람 피우고 쉽지가 않을 텐데. 그거 아세요? 요즘 그 영상통화할 때 배경 안 나오게 설정하는 거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많은 팁을 드리나요, 제가? 복잡하게 산다. 복잡해. 진짜 교육적이었어요. 네. 이런 거 꼭 하나하나 다 그쵸? 실천하시라. 네. 네. 요즘 시대가... AI 시대라. 맞아요. 이거 다 감추고 숨기기 쉽지 않을 텐데. 걸릴려면 다 걸리는 시대죠. 애기 많이 컸다. 배신의 상처는 생각보다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었지만 한편으론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전 제이를 만나 결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상황을 받아들이네, 그죠? 회피하지 않고. 왜 그랬니? 남의 남자 가로치면서 희열을 느끼는 부류가 있다던데 너도 그런 거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왜? 배신도 이런 배신 없잖아. 어떻게 추잡하게 내 집에서 내 남편을 몸으로 유혹해? 몸으로 유혹이야? 내 잠옷까지 입고 몸으로 들이댄 거 다 알아. 저도 잘못한 거는 맞지만 시작은 원장님이 먼저였어요. 어? 말이 다르네. 뭐?